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제가 지금 혼자 하이킹을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제가 요새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운동이랑 식단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 김에 일주일 동안 운동이랑 식단을 계속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하이킹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여기 지금 3일 연속으로 오고 있거든요. 진작 찍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일주일 동안 매일 운동하기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하루 빼고 다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표는 일주일 매일 운동을 해보는 것으로,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이기도 하니까 오늘부터 영상을 찍어볼게요. 어제는 날씨가 엄청 쨍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살짝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흐려져가지고 다행이다. 오히려 제가 이런 맑은 날씨를 엄청 기다렸었는데, LA로 왔는데 기분이 안 째지잖아요. 하늘이 계속 이렇게 우중충하니까. 근데 잠깐 맑으면 진짜 미친 듯이 뜨겁거든요. 20도인데도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냥 흐린 게 낫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이킹 마치고 차에 돌아왔고요. 오늘의 운동 기록은 하이킹 50분 3.77km, 활동 칼로리 270, 최고 심박수 177입니다. 운전하고 와서 산에서 제일 가까운 데 차 대고 싶어가지고 다들 그러고 산에 올라가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씻고 준비하고 12시에 약속이 있거든요. 브런치를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LA에서 운전하고 다닌 지 2주 좀 넘었는데요, 완벽 적응을 완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돼가지고 막 LA에서 운전하는 교통법규 이런 거에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그런 거 유튜브로 찾아보고 이랬었는데 너무 빡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걱정했었는데 막상 운전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도 운전을 한 지 15년이 됐잖아요? 15년이 넘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주의예요. 우리가 다 걸을 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고 이렇듯이 그냥 운전도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괜히 막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전에 좀 공포나 좀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그런 걸 심어주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화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뭐 운전 잘한다, 운전 못한다 이런 말 자체를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어디 가서 운전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네, 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생각해보니까 다들 하고 다니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 오던 날 차를 빌려가지고 딱 타고 나왔는데, 타자마자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한국이랑 운전하던 거랑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미국은 자유의 나라잖아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 빼고는 그냥 뭐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도 사람들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유턴하고 갑자기 막 그냥 끼어들고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냥 제 마음대로 하니까 아무도 안 빵빵거리고 다들 그냥 기다려주고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뭐 위험하게 운전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갑자기 시작된 운전 알려주기. LA랑 한국이 이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나중에 이제 뭐 여행 오시거나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가장 큰 차이점은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잘 없어요. 제가 이제 그게 가장 무서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좌회전 신호가 없이 다 비보호다? 아무도 안 껴줄 거잖아요? 아무도 안 비켜줄 거고? 그래서 차가 반대편에서 계속 올 텐데 어떻게 좌회전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LA는 교통신호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금방 안 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만큼 차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말 차가 끊임없이 오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타이밍이 와요. 근데 그 타이밍을 이제 저쪽에서 달려오는 차와 내가 갈 수 있는 스피드와 이 거리와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잘 끼어드는 그런 눈치코치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정 안 되겠다, 계속 차가 온다 이러면은 이제 초록 신호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주황불이 한 뭐 2초 정도 뜨잖아요. 그때 두 대 정도는 가도 돼요. 그때 만약에 내가 꼬리를 물고 천천히 좌회전을 해도 이제 반대 신호 사람이 빵빵거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좌회전을 하면 된다. 요게 저는 처음에 좀 가장 무서웠던 부분인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렇지 않더라.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많아요. 근데 그 중앙선 노란색을 어떤 이유로든 내가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래서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곳은 중앙선이 다 뚫려 있어요. 그 말은 그냥 가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A라는 식당을 간다. 그러면 그 A라는 식당이 내 오른편에 있도록 안내를 해주잖아요. 뭐 P턴을 하든 U턴을 하든 뭐 어떻게든 해서든 내 오른쪽에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 왼편에 있는 게 베스트 길이면 왼편에 있도록이라도 알려줘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웬만하면은 다 어디에서건 좌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 그냥 가다가 내가 왼편에 있는 가게가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왼편에 있는 길로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신호등이 없어. 근데 그 자세히 보면은 항상 그 중간에 중앙선이 뚫려 있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네. 좌회전 안 되는 길이 거의 없어요.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써 있거든요. 써 있는 곳이 아니면 다 해도 된다. 하나 더. 스탑사인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일시정지 신호등. 이렇게 우리도 바닥에 일시정지 이렇게 써 있는 곳들 있잖아요. 아무도 안 지키지만. 여기에는 제가 그렇게 자유분방한 나라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고 막 몰상식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거 안 지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정지 사인에서 무조건 섰다가 가거든요. 우리는 직진이 거의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쪽에서 두 명이 만나는데 한 명은 뭐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한 명은 직진하려고 하면 무조건 직진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차로에 만약에 사방에 다 스탑 사인이 있고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차로에 먼저 도착했는데 내가 잠깐 스탑하는 사이에 나머지 세 개 교차로에 세 대의 차가 왔어요. 그래서 뭐 각기 뭐 다른 방향을 가려고 하겠죠? 근데 나는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고 싶어. 근데 저쪽 차는 직진인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보통 직진을 먼저 하고 내가 좌회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직진을 하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가거든요. 그런 길에서는 보통. 그게 다른 점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은 한국이랑 서울이랑 똑같습니다. 서울보다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지? 참을성은 많아요. 그래서 뭐 주차장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막 뒤에서 빵빵 걸리고 난리 날 텐데 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다 껴줘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편하고, 대신에 차선을 고속도로에서 바꾸려고 한다? 근데 뭐 일부러 속도를 줄여주고 이런 건 잘 없고 그냥 눈치 봐서 거리 되면 그냥 끼어들면 되고, 그게 갑자기 끼어드는 거여도 빵빵거리지 않아요. 왜냐면 끼어들만 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뭐 빵빵거리거나 뭐 일부러 막 더 빨리 와서 뭐 못 끼어들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갑자기 너무 운동 브이로그 찍는다고 해놓고 운전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그러면 저는 집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가서 준비하고 밥 먹으러 나갈 때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저 혼자 사는 거 맞나요? 와, 이거 봐. 와, 이거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놓을 데도 없어요. 와, 심각하다. 여러분, 여기가 저의 새로운 집이고요. 이전 집보다 엄청 좁지만 깨끗해요. 이불이랑 베개는 다 제 걸로 바꿀 거고, 이쪽에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너무 깨끗하죠? 지금 집에 비해서는 완전 호텔이다. 여기 워크인 클로젯도 있어요. 예스! 어제 이사하고 어쩌고 하느라 영상을 못 찍었어요. 제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기 와가지고 어제도 운동했고 유산소하고 PT 받고 이삿짐 나르느라 또 엄청 많은 유산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살이 엄청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오늘도 운동하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한 집이 기존 집보다 조금 멀어서 제가 지금 렌트카를 반납해서 차가 잠깐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5분이면 걸어오는 거리인데 지금 거의 47분? 48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유산소는 이렇게 대체 하고 이제 PT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하고 집에 왔습니다.
배경이 바뀌었죠? 네, 이사한 집이고요. 제가 엄청 먹어보고 싶었던 디노스 페이머스 치킨이라는 곳에서 테이크가 되었어요. 와, 근데 엄청 그리시하다. 좀 멀어졌다고 걸어갔다 걸어오는데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요. 이런 음식입니다. 프렌치 프라이랑 치킨이랑 코스도 이렇게 먹어볼게요. 사실 운동한 날은 식단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남아있는 날이 며칠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먹어보고 싶었던 것들은 다 먹어보고 가려고 한 끼를 맛있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또띠아랑 치킨이랑 프라이랑 같이 먹는 건가 봐요. 아마 거기에서 바로 먹었어야 이게 더 바삭하고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매콤하다. 와, 지금 운동하고 걸어오느라 땀봐. 이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브리핑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사한 집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다. 불에 구운 치킨인데 양념이 달지 않고 되게 매콤해요. 맛있는데? 콜슬로우도 너무 맛있다. 와, 이 집 맛집일세. 근데 치킨만 먹으면 뭐 식단인데?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인바디를 쟀거든요? 상상한 결과보다는 조금 별로여가지고 아쉽긴 한데 기계가 인바디 기계가 아니에요. 근데 인바디가 한국 거인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인바디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막 인정받는 그런 기계잖아요? 근데 인바디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조금 기분이 안 째지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믿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한국 오기 전에 인바디 쟀는데 그때랑 되게 달라요, 수치가. 그래서 그냥 그 변화를 보는 정도로만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인바디도 그렇잖아요. 그게 엄청 정확하다기보다 그냥 같은 기계로 같은 조건으로 쟀을 때 그 변화 추이를 보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변화를 보려고 하는데 처음 쟀을 때보다 3kg가 빠졌고 수분이랑 근육이랑 지방이랑 다 빠졌어요. 1kg씩. 그래서 저는 근육이 조금 더 늘었길 바랬는데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근육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뭐 3kg 빠지고 지방도 빠지고 다 빠졌다는 거에 만족을 한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운동을 걷는 것으로 대체할게요. 지금 애플워치 켰고 제가 지금 렌트카를 찾으러 가고 있는데요. 아침에 우버를 켜보니까 한 5만 원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돈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버 가격 떨어지면 우버 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버 가격이 아침이라 그런지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반납하고 올 때는 20불에 왔는데 지금 거의 30불이어가지고 네, 가격이 좀 세가지고 생각보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버스 타고 가자 해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멀다 보니까 종점이라고 내리래요. 그 종점에서 또 새로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이미 많이 딜레이 됐고 원래는 차를 찾고 하이킹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해도 너무 뜨겁고 네, 시간도 많이 딜레이 되고 해가지고 걸어가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한 50분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5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약간 공항 근처 동네인데 엄청 뭐 세련되진 않았는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걸어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고 오늘 날씨도 해는 쨍쨍한데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별로 안 덥고 딱 좋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수속하고 나왔는데 신기한 게 저번에 차를 빌릴 때는 저한테 몇 번부터 몇 번 사이에 있는 차를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여기 골드 있는 곳에서 원하는 차를 아무거나 가져가래요. 그럼 제일 싼 걸로 할걸. 그럼 아무거나 타도 되잖아. 이래서 약간 등급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하니까 머스탱 탈까요? 못하지? 못할까요? 여기 기분 째지는 차 있는데 이거 누가 선택하셨네. 지프 저거 너무 귀여운데. 그럼 저는 차를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갑자기 머스탱 타기로 했습니다.
원래 말리부 탈까 하다가 조금 기분이 안 째져가지고, 아, 근데 흰 색깔 예쁜 머스탱 있었는데 그거 다른 아주머니가 가져가셔가지고 회 색깔 머스탱으로 타려고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운동 부위로 근데 딴소리만 하고 있네? 저 아까 전에 조금 일부러 돌아와가지고 54분, 55분 걸었고요. 4.2km 걸었고 261칼로리 버닝했습니다. 뭔가 약간 운동 브이로그를 빙자한 일상 브이로그가 되어버린 것 같지만, 제가 동생 가고 나서 일주일 좀안 되게 계속 1일 1식을 하고 있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브런치 먹으러 가볼게요. 지금 갈 곳은 LA에서 가장 좋아하는 브런치 플레이스 중에 하나인 Great White라는 곳인데, 벌써 두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혼자 가서 많이 시켜 먹어야지. I'm just gonna get this Great White breakfast. 여러분, 저 아까 전에 밥 먹고 마트 두개 갔다가 슈프림 구경 갔다가 팔라스 구경 갔다가 팔라스에서 옷 하나 사고. 어떻게 안 사요? 어떻게 안 사냐고? 너무 예뻐. 네일샵 약속 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많이 했네? 근데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블루베리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해요. 대박이죠? 저 최애 과일이 블루베리인데 미국엔 이렇게 왕블루베리가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엄청 크런치하고 신선합니다. 이거 먹고 준비하고 카페 나가서 좀 일하다가 집주인분 드디어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나러 나가려고요. 아직 집주인분을 못 뵀어요. 신기하죠? 근데 저 아까 전에 브런치 먹은 거 있잖아요. 그게 20 6불이고 커피가 5불이에요. 뭐한 31,000원 되나 보다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여기에 택스까지 붙고 또막뭐 서비스 피 어쩌고 저쩌고 붙어가지고 36불이었어요. 여기에 20% 팁을 준단 말이죠. 계산해 보니까 그 아까 먹은 밥이 55,000원이 넘어요. 미쳤죠. 약간 메뉴판으로 사람 현혹 시켜놓고 뒤집어씌우 바가지 뒤집어씌우기 딱 좋은 그런 동료입니다. 그래서 살짝 현타가 또 왔다. 근데 블루베리가 참 맛있다. 여러분, 저는 운동하고 집에 가가지고 준비하고 나왔고요. 지금은 더 소스라는 쇼핑몰로 갑니다. 완전 한국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막 공차도 있고 밀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구경 좀 하려고요. 제가 올드페리 도넛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올드페리가 미국에 열었다는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땡기는 거 있으면 뭐 도넛 먹고.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영화 보러 가는 건데, 그거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 엘리멘탈인가? 그거 영화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LA CGV에는 관이 적어가지고 그 영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부에나파크 지점에 있는 CGV는 그것도 해가지고 보러 갑니다. 제가 아직 영화는 자막 없이 보면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아슬아슬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진짜 막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맛밤 챙겨왔어요. 영화가 2시 10분 다음엔 5시더라고요. 근데 5시 영화를 보면은 집에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여기서 한 40분 걸리는 곳이거든요. 일단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전 한국이죠?
여러분, 전 영화를 보고 나왔고 돈 한 번 끌어봤어요. 저 한국에서도 이거 롤드페리에서 보스턴 제일 좋아해가지고 보스턴 샀어요. 근데 한국엔 동그라미인데 여기 네모나게 생겼네. 바꿔볼게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이걸 먹고 있네. 가격은 3.7 몇이어서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웬일로? 우와. 와, 진짜 단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저 아까 전에 도넛 먹고 밥 먹으려고 했거든요? 빨간 게 먹고 싶어가지고 라멘 먹을까 하다가 저기에도 근처에 BCD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창동 가서 순두부 먹을까 하다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으니까 이제 4시 반 이 정도가 돼서 여기도 이제 막 퇴근을 4-5시에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좀 있으면은 길 막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구글맵을 켜봤는데 올 때는 제가 40분 걸렸어요. 근데 1시간 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잘못하다가 집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주의할 거는 맨 왼쪽 차선은 거의 카풀 라인인 경우가 많아요. 카풀이 뭐 주마다 뭐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두 명 이상 있으면은 그 카풀 라인을 쓸 수 있다. 근데 가끔 보면은 혼자 타면서도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최소 티켓이 500불부터 시작한다고 여기 막 경고가 써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운동 6일차이고요. 저는 소울사이클을 하러 갑니다. 드디어 소울사이클 1회권을 끊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해보러 가는데요. 소울사이클은 스피닝 클래스예요. 뉴욕이랑 LA 쪽에서 한창 엄청 유행했던 스피닝 클래스인데 사실은 요즘 푸사우나 이런 게 더 인기 많고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스피닝 클래스를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봐서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네, 오늘 들으러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늘 LA에도 르벤쿠키 지점 오프닝 그게 있었거든요. 아침 6시 반에 가가지고 2시간 기다려서 쿠키 사왔어요. 선착순 100명한테는 뭐 주더라고요. 뭐 가방이랑 모자랑 쿠키 하나 공짜로 주고 이래가지고 르벤쿠키 창립자분들도 만나고 악수도 했어요. 아무튼 근데 운동 가기 전에 쿠키 먹으면 헛소용이니까 네, 오늘 운동하고 내일 받으러 갈 거거든요. 내일도 받고 그 다음에 쿠키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6일차인데 어제 하루를 건너뛰었습니다. 어제 너무 몸도 안 좋고 곧 생리를 할 것 같아요. 여기 뭐 턱에 여드름도 나고 네, 그래서 그냥 어제 엄청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엄청 먹고 한 2kg 뿌른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소울사이클 하고 나왔는데요. 지금 약간 어디 막 클럽 갔다 온 것처럼 귀가 너무 먹먹하고 여기 노래를 진짜 크게 틀거든요. 와, 그리고 조명도 막 다 끄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정신없고 시끄럽고 지금 귀가 너무 먹먹해. 이거 청력에 분명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애플워치 끼고 있는데 계속 애플워치가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한 데 가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어려워요.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제가 한국에서도 스피닝 클래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렵고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기 홈페이지에는 막 처음 왔으면 막 다 알려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 일부러 그래도 혹시 몰라서 팁 같은 거 다 보고 왔거든요? 그거 안 보고 왔으면 저 수업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안 알려줍니다, 하나도. 이미 막 다 오래 다닌 분들이라서 저게 너무 익숙하고 이래서 좀 약간 좀 주눅드는 기분? 살짝? 그리고 진짜 평소에 자전거 타거나 뭐 사이클 돌리거나 이럴 때 하는 초스피드, 내가 할 수 있는 최스피드에 두 배를 더 내야 되거든요. 저 박자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반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엄청 진짜 인간 MFP였거든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물어보고 인사하고 제가 막 힘들어하니까 힘내라고 막 해주고 막 계속 그러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물어볼걸.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뭘 물어보고 막 이럴 수가 없었어. 아무튼 다신 안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수업하면은 그냥 20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험을 받다 치고 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일단 너무 시끄러운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제가 귀가 안 좋기 때문에 경험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받으러 왔어요. 오늘은 그냥 캐주얼하게 브이로그식으로 찍으려고요. 저번 영상 보셨나요?
4주가 지나가지고 아니다 3주 반 정도가 돼서 또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근데 필링 하려고 이번엔 4주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일 받고 나왔고요. 이번에는 진짜 깔끔하게 했어요. 프렌치로 했습니다. 그냥 누드 컬러 바르고 위에 화이트 프렌치 했고 이거는 80불이었고 팁 20불 드렸고 100불입니다. 팁을 좀 많이 드렸는데 여기 네일 해주시는 분이랑 엄청 친해져가지고 네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잔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20불 드렸어요. 100불이면은 뭐 not bad, right? 그리고 이제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트레이더 쪼가서 이거 랩 하나랑 샐러드 하나랑 블루베리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사면 15불이에요. 어제 하도 막 단 거 많이 먹고 빵 먹고 막 몸에 안 좋은 거 엄청 먹어서 지금 거의 3시인데도 배가 안 고프거든요. 되게 막 신선한 게 먹고 싶더라고요. 샐러드 사러 샐러드 가게 갈까 하다가 아 맞다 트레이더조에 샐러드 싸지 이래가지고 트레이더조 와서 샐러드 사서 지금 집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7일 동안 운동하기에 7일째고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컬버시티 스테어스라는 여기 컬버시티라는 LA 안에 있는? LA 바로 옆에 있는 그런 LA는 아닌 무슨 도시가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여기 스테어스라는 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약간 언덕 같은 게 있는데 친구들한테 하이킹 다닌다고 하면 여기를 가장 많이 추천해 줬거든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서 드디어 올라가 봅니다. 지금 아침 7시 안 됐는데 저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등산이라기보다 그냥 동산이네요, 동산. 저기도 올라가면 뷰가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저 일단 한 바퀴 돌고 내려왔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5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해서 한 바퀴 더 갑니다. 저는 여기보다 런닝캐니언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런닝캐니언 갈까 고민하다가 또 이동하고 가서 올라가느니 그냥 한 번 더 하자 싶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숨차. 여러분 저는 준비하고 나왔고요. 갑자기 아사이볼이 너무 땡겨서 아사이볼 사서 차에서 먹으려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찍고 있는 날이 6월 25일이거든요. 한국은 막 지금 엄청 덥고 습하고 에어컨 다들 트셨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4월부터 에어컨 틀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에어컨 튼 적 없고 선풍기도 안 켜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낮에는 뜨거운데 뜨거운 것만 가시고 그늘에 있거나 이제 밤 되면은 서늘하고 춥거든요. 습도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하영이 살기 최적의 날씨다. 저는 덥고 습한 걸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은 알래스카 가서 살아야 되나? 이거 엄청 양이 많고 밀도가 엄청 높거든요? 와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네. 여러분 사실 일주일이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 막 생각해보다가 푸사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도 푸사오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트라이얼로 30불이어서 되게 저렴해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안에서는 찍을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돼가지고 못 찍었고요. 아, 그래도 약간 푸티지 남겨왔어요. 어떤 분 생일이어가지고 여기서 막 선생님들이 풍선이랑 케이크랑 막 준비해줬더라고요. 되게 웰커밍한 분위기고 네 선생님들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와 운동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10가지의 운동을 4세트를 하거든요. 처음에 한 세트 하고 두 세트 할 때 와 나 집에 가고 싶다. 와 나 이거 다시는 안 와. 막 이랬는데
세 번째 세트 하면서 아 그래 해보자 이까지 하고 끝이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러고 마지막 세트 하는데 설마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완전 100%는 안 하고 한 80-90% 제 페이스대로 하긴 했는데 와 가격 대비 좀 가성비 좋은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사실 근력 운동은 잘 안 될 것 같고 그냥 유산소인 것 같아요. 근력을 표방하긴 하는데 무게도 내 맘대로 하고 자세도 내 맘대로 하고 횟수도 내 맘대로 하다 보니까 근력 운동이 효과적으로 되는 것 같진 않고 좀 유산소로 으쌰으쌰 재밌게 하고 싶다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 오면은 다치기 쉬울 것 같아요. 자세도 잘 모르고 막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을 조금 어느 정도 해봤고 좀 새로운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 재밌게 잘했고 내일도 오려고요.